겨울 축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하얼빈 빙등제가 중국 하얼빈 숭화강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. 빙설 화원, 기이하고 환상적인 대세계라는 주제로 개막한 올해 하얼빈 빙등제는 80만 평방미터 축구장 108개 크기로 열렸습니다. 2리터짜리 페트병 9천만 개 양의 얼음 덩어리로 만든 80여 개의 얼음 건축물이 들어서 얼음 도시의 위엄을 뽐냅니다. 어른, 아이 할 것 없이 썰매를 타고 얼음 계단을 오르는 등 혹한의 정취에 빠집니다. 올해 19회째를 맞은 이 축제의 명성은 혹한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. 평균 영하 25도를 밑도는 날씨에 얼어붙은 하얼빈 숭화강에서 채취한 자연 얼음으로 건축물을 올립니다. 강에서 채취한 얼음은 인공 얼음보다 투명도가 높고 단단해 빙등 만들기에 적합합니다. 南方人嘛，然后不太见到雪，然后会来到了一个童话般的城市一样的感受。然后我们玩了冰雪大滑梯，然后玩了滑雪，还有拍了很多照片，纪念我们。非常美好的回忆。对。하얼빈 빙등제는 오는 3월 초까지 계속됩니다.